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도 좀 하시니까요. 면도? 네. 아 그러네. 손 많이 안 잡힌다. 아니 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욕을 하세요? 진짜 바람이 불었나요? 면상 상태가 그게 뭔가요? 예? 예? 이런 비유인지 왜 맨날 견디기만 하면 개조 같은 무기로 울컥거리세요? 그냥 발이 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머리거나 태도가 회사돼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장통입니다. 오늘도 이 밤을 함께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어, 자리해라 장통아. 되게 고맙다잉? 어요. 오늘 파이팅입니다. 그래, 아유 새야 어서 온나. 랄프야 저거 저 끄라니까. 네. 없애버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들 다들 뵙는군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으이씨 발 어서 들어오세요. 예? 그 반갑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다 코트야. 그러게요. 이번 휴방 하루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저 오래 쉰 것 같죠? 왜 이렇게 오래 쉰 것 같지 나는? 왜죠? 누구 말투 따라하는 거냐고? 제 말투는 약간 김구라 아저씨가 들어가 있죠. 사실 말이죠. 예?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좀 그렇지 않나요? 놀러 갔고 놀러 간 거 그냥 방송 킨 거니 잘 놀고 쉬고 온 거지. 아니죠. 아, 우리 어이 껐어? 내가 끈 거 아니야? 어. 바다가 천 개. 바다야 어제 보고 싶다고 카페에 글 쓴 거 봤다. 어제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아하. 예 반대. 예. 바다야 고맙다. 항상 바다 이제 열흘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바다 잘 지냈어? 잘 쉬었어? 바다가 미래다. 에휴. 참 귀하다 귀해. 에. 호잠이 가고 바다가 왔네. 제발 바다만큼은 꾸준히 와주길. 안녕하세요. 자리입니다. 맹금류 혀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그래 자리하시게. 우리 맹금류도 어서 오시게. 응? 언제나 키문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해주는 팬들이 진짜 팬이요. 방셀? 아 방셀 내일 보낼게요. 그 왜 들고 가셨어요? 내일 보낼게요. 미안해요. 생일 지난 지 지금 10일 지났는데 10일 동안 아직도 방셀을 못 찍어 보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야지 5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보내요. 예. 어, 오늘은 무조건 찍을 거야. 걱정 허덜들 말어. 예, 100장 찍을 거야 사진. 주영이랑 한 장, 나 한 장 이렇게 해갖고. 팬은 아주 게 족같이 보는구만 아는데 우리 제프니님은 해당 사항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제프니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새끼는 맨날 보낸다고 하더니. 시청료가. 예.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또 100개를.
트릉이도 자리하시게. 어서 온 나. 밤새 일한 휴대폰 교체는 이번 년도 안에 하시긴 하실 거죠? 휴대폰 교체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휴대폰이 무슨 회도 아니고 맨날 시가야 시가. 맨날 가격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내가 살라고 했던 폰이 주변 사람이 너 얼마에 샀니? 35만원에 샀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야 그럼 정보 좀 줘봐. 야, 봤더니 어라 65만원이네. 30만원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야 뭐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형 그거 매일같이 봐야 돼. 매일같이 보다가 특가 뜨는 날에 가가지고 형이 신도림 가갖고 폰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야 된대. 아니 갤럭시 울트라 22가 울트라 22 울트라가 35만원이면 진짜 싼거 아닌가요? 예. 비빔님이 코앙 떠났나요? 근데 저는 워낙 그냥 가는 사람 안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예. 팬이 간다는데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좀 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돌아오고 자기가 스스로 방송 보고. 근데 뭐 저는 그거 가지고 뭐 상실감을 느끼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그냥 나는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오래 또 방송을 지켜봐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죠. 풍선을 떠다서 아니 씨발 또 간대. 왜 이렇게 맨날 풍 싸고 튀냐? 우리 바다야. 바다는 맨날 가보겠대. 바쁜가 보니. 그러니까 제가 팬들이랑 존목질을 해본 역사가 아예 없어요. 그 존목질이라는 거는 이제 단톡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내가 좀 저 관리하고 싶은 그런 팬들만 이렇게 모아갖고 그래서 단톡방에서 그냥 뭐 존목질 하는 거죠. 나 지금 어디 나와가지고 뭐 먹고 있다. 나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다. 이따 방송 이때 킬 테니까 들어와라. 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침묵질이 그래도 고정 팬들은 탄탄. 아니 근데 그 침묵질이라는 게 그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멤버는 솔직히 뭐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명에서 20명? 많아야 20명이고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팬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근데 좀 이상하다. 나는 그거 자체가 이제 방송 외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그 공간이 있잖아. 카페라고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페 등급을 만들어서 걔네한테만 근황 사진 올리러. 아이 그냥 올려. 아유 복잡하고 귀찮어. 카페 관리하고 유튜브 관리하고 이것만 해도 난 빡세. 예. 뭐 사진 찍거나 그런 거에서 카페 올리잖아. 뭐요 그냥 열혈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아 근데 열혈 관리라는 건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무르르듯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지. 방송이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아유 난 못하겠어. 그걸 했다 어찌 보면 또 사회생활의 일환이긴 한데 그걸 원하는 팬들도 별로 없을 거야. 내가 갑자기 이거 만든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뭔가 약간 조금 팬들도 아 그냥 편하게 방송 보는 게 낫지 않나? 난 그게 좋은 거 같아. 그 자연스럽게 가야지. 야, 나 물이나 좀 주라, 랄프야. 그런 잔목질은 글쎄 앞으로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또 팬들끼리 존목질을 하니까 하지마. 개미 자꾸 눈에 띕니다. 외화 유출 좀 했습니다. 그래 바다야. 돈 있는 남자들은 다 그런 법이지.
내가 생물학적으로 너랑 같은 저 남자라서 너랑 염색체가 같아서 어떤 그런 설레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얼마나 꼴고 왔어? 코자미도 그렇게 떠나갔지. 예. 그래가지고 역행 가가지고 돈 뭐 3만 개인가? 뭐 몇 개 뭐 300만 넘게 쓰고 왔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던데 싸대기 존나 마렵더라고. 비용신이. 아니 난 그 대놓고 얘기했어. 비용신 짓이라고. 그렇게 내가 방에서 내 방에서 그렇게 우사를 줬는데 그러고 가서 또 역행만 갔나 보지. 아니 몰라 씨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 뭐 어떻게 뭐 역행방이 끌린다 역행방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말어 그냥. 그냥 나한테 괜히 스트레스만 주고 그거 말 전하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눈치 없는 사람들이지. 아니야. 근데 바다가 그런 이유도 바다도 외로워서 그런 거겠지. 바다도 여자친구 사귀면 좋을 텐데 왜 여친을 안 사귀노? 주변에 여자가 없니? 바다는 좀 의외네. 안 그럴 것 같던 얘가. 뻔히 여자 못 만난다고? 야야야 너도 비혼주의였는데 결혼하잖아. 비혼주의를 깰 만큼 주영이가 매력이 있었던 거겠지. 당신이 뺏어갔잖아. 아 지랄한다. 바다야 너 찐으로 주영이가 좋아? 에반데 그거는. 근데 나도 솔직히 주영이가 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모르겠다는 거야. 순수하게. 그러니까 난 나를 여지껏 좋아했던 여자들이 왜 나를 좋아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뭐 내 자존감이 떨어졌나? 예전에는 내가 멋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나한테 네 좋아하는 이유? 돈이지 그냥. 네가 돈이 많고 좀 유복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니까 네가 재력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재력이 있어 보여요? 맨날 입는 티셔츠도 뭐 참 뭐같이 생겼네. 살초기는 왜 오늘 시비 걸어? 이 씨발 넌 잘생겼냐? 난 맨날 이런 거적대기 같은 이런 티셔츠 목 늘어난 티셔츠 이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재력이 느껴질까? 내 얼굴에 부가 있나? 그건 아닌데. 뚱뚱하다고 돈 많아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부자들이 오히려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많고 그런 거지. 오히려 비만율은 거지들이 더 많아요. 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비만율이 더 높습니다. 예. 내가 짠돌이라 돈 많이 모았다고 내 입으로 소문낸 적은 없는데 누가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겨? 형은 돈도 잘 벌면서 왜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돈 좀 번다고 막 떵떵거리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줄 알고 나는 애초에 그 생각을 했어. 내 나이 또래보다 경제력이 좀 더 올라가고 막 달마다 내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막 200만원 300만원 막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그 건강보험료만 1년에 3천만원 가까이 되잖아. 그렇게 내고 세금을 막 진짜 뭐 몇 억씩 갖다 나라에다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되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이게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 번 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쓰려면 내가 노후를 잘 생각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새 12년째 하고 있네요 방송을. 예. 근데 뭐 12년 차 방송인이라고 해서 돈이 그만큼 많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판 밑에 골드바 두 개만 주라. 나도 골드바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살초기 500개 너무 고마워. 나 있다? 나 있다? 술!
노후도 노후인데 살부터 좀 빼십시오. 그래야 노후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왈가왈부하지 마. 말이 맞네. 내가 저렇게 살면은 뭐 살부터 빼고 뭐하고 뭐하고 할 텐데 그러면 씨바 돈부터 벌고 살 빼 개새끼야. 어? 1차적인 조건도 충족이 안 돼놓고 무슨 내가 니라면 살을 빼고 어쩌고 돈도 없으면서 씨발 뭔 살을 빼. 네. 아니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난 좀 지겨워요. 왜 남의 인생을 재단해? 쥐들이 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예. 지겹게 들으니까 그 말을. 근데 그 말을 또 좋게 생각하면 아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라고 하는데 예. 육도 돈 주고 먹는 게 좋지. 아니야 비만율은 재력에 비례하지 않아. 재력이 있다 그래서 뭐 살이 찌고 그렇진 않고 그냥 뭐 개인 차이겠지. 예. 뭐 내가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예. 기능이 다 이렇게 신체적인 기능이 아직까지 뭐 내가 어디 아파하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없고 뭐 입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건강은 좀 더 좋아졌어요. 원래 한 5년 전인가 그때 한번 통풍 왔었죠. 예.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온 적은 없어요. 숨쉬다가 갈비뼈 부셔졌잖아요. 근데 이 좀 초반부터 좀 인상 찌푸리는 말 좀 해도 될까요? 개 씨발 뭐 살찌고 지랄이고 40 언더니 뭐니.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살게 씨발. 지랄들하네 씨발. 아니야 너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아 좀 닥쳐. 아 배가 나오고 말고 뭔 상관이야 씨발. 니들이 빼주던가 이 개새끼들이. 박구석에서 씨발 그렇게 지적하는 거 나도 해 씨발. 애초에 좀 결함이 있고 이런 걸 알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자꾸 뭐 배 살 빼라니 뭐라니 뭐 40원더니 뭐니. 닥쳐 씨.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사는 것도 듣기 싫어 씨발.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하지 마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들도 어디 가서 잔소리 듣기 싫으면서 꼰대짓 하고 있네. 아까 걱정이라는 말로 어? 먹었어? 살 좋형 1등은 제거예요. 걱정이라는 말로 그런 오지랖을 부려서 오늘 도끼 불발인에 사려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날은 내가 솔직히 참고 넘어가는 거지. 오늘 좀 까놓고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좀 간섭 좀 하지 마. 내 인생에. 내가 여러분들이랑 뭐 영통해가지고 물론 일부의 팬들이지만 얼굴 좋게 생겼다고 내가 뭐 다시 태어나라. 어? 야 와꾸 관리 좀 해라. 야 너 어떻게 20살인데 족같이 생겼냐.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 안 하잖아. 알아서들 사시면 되고 그만큼 또 남한테 예? 오지랖 부리지 말란 얘기지 내 말은. 똥내 난다 그랬다고 얼굴이? 그래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면 되지. 형도 주영이한테 살 빼야겠다 했잖아. 아 고마워. 친구비 낼 테니까 화내지 마. 아이 감사합니다. 50개 고마워요. 기억
날 짜증나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을 할게.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어제 그냥 집에서 그냥 쉬었죠. 예. 네. 계속 잤어요. 잠만 그냥 드립다 그냥 잤어요. 예. 네. 요즘 너무 그냥 이렇게 고종덕 돼지 감자물 번치 후덜덜하네. 평소에 비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주영이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잠만 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밤새고 둘이 막 이제 반나절 이상 막 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면은 그만큼 내가 오버한 시간만큼 더 자게 돼버리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리는 그래서 현타가 오는 그런 시기가 와가지고 오늘 뭐 영양제를 저한테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아연, 마그네슘, 뭐 비타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알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거 같이 좀 먹자 그래가지고 오늘 챙겨줬는데 뭐 약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요즘 잠을 너무 안 자긴 해서 그쵸. 주영이가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그러니까 주영이랑 결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든든하다고 느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단은 결혼할 여자라면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어쨌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존나 비혼주의에다가 그죠? 네, 결혼에 대한 아주 더러운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네, 뭐라 그랬더라? 결혼이란 내가 뭐라 그랬더라? 성적으로는 안정적인 섹스 제공자를 얻고자 함이고 인류적으로는 종족 본능을 하고자 함이고 영적으로는 안정감과 영혼의 발전을 얻고자 함인데 결혼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은 안 된다. 내려놓고 고통을 받아들일 마음가짐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해야 된다. 아이고 우리 살초기 고맙다. 살초기는 섹스란 말에 아주 반응을 하네. 더러운 놈.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망언을 했었죠. 너무 좀 야겔러스러운. 요즘 한국 남자에게 결혼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시된 지 10년 된 갤럭시 노트 1을 중고나라에서 이놈저놈 손을 거쳐서 SK, KT, LG, 별정, 통신사 등등 모든 통신사를 오가며 별의별 유심을 꼽은 채 별의별 어플을 깔았다 지웠다 반복한 메모리가 10창나고 배터리 10창난 그런 갤럭시 노트 1을 60년 약정에 위약금을 내 재산 절반을 걸고 개통하는 것이다 라고 길게도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념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경이로운 자식님, 아유,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예. 근데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사실 또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선회를 한 건데, 원래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럼 방향선회를 하게 된 큰 계기는 그냥 여자한테 내가, 저도 여자를 솔찬히 뭐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 나도 리액션 해줘요. 아, 515개를 우리 받아가 나이 두 수 받아 고마워. 핫듀. 그랬는데 그 방향선회를 하게 된 어떤 큰 계기는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제 입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겠지만 어쨌건 저는 예 저도 뭐 여자라면 만나봤습니다. 예 뭐 긴 연애도 해봤고 장거리 연애도 해봤고 여러 연애를 해봤죠. 근데 한 번도 여자한테 이렇게 뭔가 든든하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신을 갖게 된 하나의 그 키워드는 든든함. 네. 저는 여자한테 든든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아. 그래. 아, 바다에 들어가라. 어, 바다는 맨날 또 언제 또 오겠지 새벽에 하고 있으면은. 예, 든든해서 그냥 뭐 좀 아,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요리도 곧잘하고 또 그냥 그렇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뭐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의견이 대립을 하긴 했었지만. 나도 야심한 새벽에 올게 형. 아이고 우리 살촉이. 다들 뭐 이렇게 어딜 가는 거야? 어. 방송에 흥미가 떨어졌니? 바다나 살촉이나. 이래? 담임님 아.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살초가 그러면 귀에다가 에어팟 뭐 이런 거 껴놓고 소리라도 들으면서 좀 일을 하는 건 어떠니? 그래 라디오 모드로라도 이렇게 즐겨봐. 그러다 짬날 때 한 번씩 화면 확인하고 그러면 좋지. 근데 내가 별풍선 쏘고 간다 그러면 뭔가 방송하기 싫어지더라. 왠 줄 알아? 너네 말고 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길 바란다. 아무튼 나는 그런 키워드 때문에 일단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든든함. 나를 편하게 해주고 예, 나한테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든든하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뭐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외롭지가 않죠. 같이 있고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좀 귀여워요. 귀엽고 하는 짓 또 이쁜 짓만 하려고 하고. 나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넌 진짜 잘 생각해서 주영 좋은 여자 같아. 직접 다들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방송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주영이는 괜찮은 여자라는 결과값이 여러분들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고 하는 것 같아.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치. 무슨 일 있어도 항상 내 편이 이제 옆에 있다는 그런 든든함이 있겠죠? 결혼을 하면은. 예. 근데 재미가 없는 게 좀 흠이긴 하죠. 재미마저 있었으면 정말 육각형 그 자체인데. 방송적으로 도움될 거 아닙니까? 나아지고 있긴 해요. 네. 내가 무슨 솔직히 인방계 화타도 아니고 방송감 없는 사람 데려다가 여러 그렇게 재밌는 것처럼 많이 포장해주고 그 사람들 빛나게들 해줬지만 네. 주영이는 진짜 좀 오랫동안 AS가 필요한 그런 좀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주영이랑 같이 있을 때 재밌다 이런 느낌 주기가 쉽진 않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좀 주변 사람들 빛나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잘 받쳐준다고 해야 되나? 휴영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쓰잘데기 없이 막 이렇게 과다한 오버 리액션 그리고 방송을 하다 보면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뭔가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오고 가는 곤약 토크? 그걸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방송 보는 사람이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가 없죠.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하고 있고 솔직히 뭐 그딴 거 궁금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쓸데없는 소통을 한다. 맞아요.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어요.
그게 이제 BJ로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20달인 20달인 이유가 있고 저 학고는 학고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3개월 정도는 더 같이 방송을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은 방송에서 절대 얼굴 안 비추고 그냥 가끔씩 밥이나 그냥 차려줄 때 그냥 옆에서 그냥 토크 조금 하고 그러고 치우면서 슥 빠지고 난 계속 솔방 체제로 유지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이 정도면 대놓고 딜 박는 거 아니냐고. 아니 본인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존노잼이라는 것을. 근데 존노잼으로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이 잼이라는 건요, 재미있어질라 그래서 재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그냥 뭔가 남다른 어떤 사고방식과 남다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타고나야 된다고요. 예, 저도 타고났던 거, 저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학창시절 때부터 그냥 워낙 튀고 그랬으니까. 태생이 노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재밌어질 수가 없어요. 재미도 재능인 것 같아. 그니까 지루한 거 싫어하고. 오프닝에서 우리한테 욕 존나 먹어서 주영이 다 풀어버리냐고. 아니 뭐 주영이를 보고 그러지 뭐 내가 후려치는 않고 방송적인 능력이 좀 딸린다 뿐이지. 그냥 인간으로선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또 좋은 여자니까 나한테 있어서. 예. 그러니까는 평생을 함께 할 결심을 하는 거지. 예. 코태 형 결혼식 가도 됨? 네가 누군데요? 송파 나얼님 저 닉네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냥 뜨내기 막 풍선 10개 혹은 막 한 개로 에드벌룬 같은 걸로 가입하신 분 아니에요? 예. 이 방송을 봐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어떤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풍선으로 좀 다져지고 채팅창에서도 닉네임이 자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내적 친밀감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유대감이 생기는 거지.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송파나올님 같은 뜨내기 팬분들은. 예. 아 물론 방송 봐주시는 거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는 뭐 저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채팅 안 치고 오래 보는 사람들 뭐 감사드리지만 스스로 쌓아온 친밀감이지 내가 친밀감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SA쿤 이번에 여행방송 갔을 때 너무 큰 도움 됐었어요. 너무 고맙고 싸줬던 그 별풍선들이 이틀치 하니까 5만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잘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복귀하고 나서 집에서 방송하고 나 그때 자빠져 자고 그러고 나서 하루에 텀이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온 거잖아요. 근데 둘이 또 얘기를 했어요. 아 놀러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 우리 둘 다 그냥 데이트나 하고 박투어나 갔다 올 그럴 예정이었는데 이걸 방송 키고 갔다 와서 이게 또 수익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 되게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따리수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좋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예. 이번 달에 42만 개 채웠지. 42만 개. 근데 원래 목표가 10월 달이 70만 개였는데 얼토 당토 택도 없는 얘기고 뭐 많이 내 목표는 한 55만 개 정도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안 쉬고 개빡세게 하면 60만 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그건 저 하기 나름이죠. 예. 그러니까 방송을 오래 봤는데 채팅을 많이 안 치고 거의 눈팅만 해가지고 스스로 쌓아온 내적 친밀감은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송파나을님처럼 뭐 청첩장 나한테도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예.
스스로가 뜨내기 편이 안 되려면은 채팅도 많이 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예 방송에 자리하면서 또 그러니까 많이 아니어도 그냥 뭐 솔직히 뭐 진짜 방송 볼 때마다 100개씩 싸주는 그런 팬들도 있겠지만 그게 또 무리라고 한다면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방송 볼 때마다 100개씩 싸주면은 기억에 남죠. 고맙기도 하고 예.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청첩장 받을 정도라면은 예. 이건 진짜 죄송해요. 근데 뭐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봐요. 방송에 기여도가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초대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방송을 봐줬다만으로는 사실 좀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해야죠. 예. 전자력이라도 많이 써라 베이드라. 그니까 나도 그 얘기예요. 청첩장 받고 싶네요. 증말 받고 싶네요. 내가 그래서 자리하는 비용 100개씩 하는 건데 기억. 계속 그렇게 빌드업을 해주는 게 너무 좋지. 내 나한테 있어서 나는 받을 자격 있다고 보는데 청첩장 보내. 싫어요. 네. 여기서 뭐 나는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결혼할 때 되면은 다 그 모래와 자갈이 나뉘듯이 나뉘게 되지 않겠어요? 예. 고마운 팬들한테는 당연히 초대를 보내야지요. 그 마음이 뜨는 여자친구 사고 났다가 이번에 여자친구 사고 나가지고 뒤에 태우고 다니다가 니도 사도 사고 났다며 마가 꼈나 보다. 나도 바이크 오래 타다 보니까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한 4-5만 키로 탄 것 같아. 진밀감 정리. 아이고 자랑함 100개 너무 고마워. 나이도 너무 고맙고 내가 봤을 때 사고는 날 사람만 나는 것 같아. 진짜 조심해야 돼. 바접을 하는 것은 어떠니? 둘 다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내가 들었는데. 다른 취미를 여자친구랑 만들어 보는 것도 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어찌 보면 둘한테 트라우마인데.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나 안전운전 합니다. 바접 안 합니다. 히웃. 아 그래? 뒤져도 바접 안 한다고? 역시 바창이구만.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잘해도 미친놈들 운전 좆박은 상태에서 내가 그런 상태에 사고가 나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사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방어운전이라는 생각을 해. 오늘도 별 미친놈들 많았어. 운전하면서 깜빡이 켜고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세 칸을 들어오면서 내 앞을 막아버리질 않나. 그런 차들 예. 들어왔다가 나도 2차선으로 막 들어오길래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막 막아버리듯이 길 막을 하길래 나도 얼른 3차선으로 가가지고 스네칭 한번 왕 갈겼더니 갑자기 내 앞에 와가지고 급브레이크 살살 잡으면서 약 올리더라고. BMW 뭐 차 타는 나 무슨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복귀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도 바이크 타고 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아 미친놈 같아갖고 그냥 도망갔어. 그냥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약간 나한테 트라우마였거든. 민나람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쇼츠로 봤었거든? 쇼츠로 봤었는데 모르겠어. 뒤에서 쫓아가다 그냥 확 팍팍 박아갖고 그냥 아예 사고를 내버리던데? 그 영상 보신 분 계신가? 지금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키워드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뒤에서 그 차 이름이 스타렉스였나? 어 맞네. 여기 나오네. 스타렉스니까 나오네. 나 이 영상 보고 나서 스네칭 쳤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뭐 더 뭔가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에 또 반응을 한다? 그럼 난 그냥 도망갈 거야 앞으로. 이 영상 보니까 좀 무섭더라. 와 이거 보니까 사람 날라가잖아. 이거 보니까 미친놈 만나면 진짜 내가 죽겠더라고. 저건 살인이지 그냥. 어. 출근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애님 오늘도 파이팅. 아유 오늘 풍선 많이 쏜 사람들은 맨날 가버리네. 아니 그럼 내가 언제 켜야 되는 거야? 뭐 주말 방송을 하는 거야? 뭐야? 에?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나이토 감사합니다. 애초에 스타렉스를 앞으로 보냈으면 어땠을라나. 아, 그러니까 제가 저런 예, 저런 그 좀 맛 간 사람들은 그 도로 위에 살인마기 때문에 너무 무섭죠. 도망가야지. 예.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내가 스네칭 쳤는데 내 앞에 와가지고 브레이크 살살 잡길래 아 씨발놈 나 약 올리는구나. 그냥 병신이로 그냥 가버렸어 그냥. 전후 사정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차로 박아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시도를 한 거는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맞지. 예, 쟤 뭔 짓거리야. 난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 맘먹고 째면은 못 따라오지 않냐고. 못 따라오지.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신호가 걸리니까 신호를 째면서까지 따돌리고 싶지는 않았겠지. 아이고 우리 찡격 흥포가 5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만개 스근하게 채우고 저기 하면 되겠네. 컨텐츠 하면 되겠네. 예. 근데 배기음 튜닝을 해놓으니까 좀 더 운전하기 수월하긴 하더라. 내 존재감이 확실해갖고 앞차에서 나를 못 보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최근에 1도 없었어. 오늘은 먹방을 좀 해야겠다. 저 영상에 나온 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쿼터급이나 되겠지. 아니 바이크가 아무리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할지라도 또 반사회적인 채팅 친다. 저 도라이 새끼 저거 527112 병신 꼭 죄수 보는 것 같구만. 닉네임도 오늘도 잘생긴 돼지형 사랑해. 많이 먹어줘. 그런 쥐약 처먹은 소리를 할 거면은 채팅 그런 빠은 채팅 좀 치지 말아라. 왜 그러고 사니? 비용신아 면허도 없어 저런 새끼들 실제로 보면은.
아니 내 또 아무 생각 없이 채팅 치는 게 즐거움인 애들이 있지. 지 인생 좆박아 쓰니까 그냥 남들한테도 그냥 똥 싸지르는 거지. 제발 채팅창에서도 좀 질서를 좀 지키고 아, 그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할 수 있는 말만 해 인터넷에서도. 응? 아, 야, 박병희 씨, 야, 랄프야. 예. 바디 가방에 내 거 핸드폰 들어있다 보다. 갖고 온다. 하품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졸려요. 우리 밤이 언제부터 건강 발언권이 있어서. 그래 항상 빵 채팅은 건빵이 치더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소비 안 하는 새끼들이 제일 지랄 맞아. 나한테도 막 방송 피드백 한답시고 메일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저러나 모르겠어. 나는 스팸 메일에다 넣어놨지. 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막 피드백 하더라고. 병신이. 아 듣기도 귀찮고 그래서. 결혼할 때 방송? 그거 너무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결혼 얘기 뭐 내년에 빨라봤자 5월인데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있을 일을 뭘 벌써부터 얘기를 해. 나한텐 그저 내일이 중요하고 이번 주가 중요하고 이번 달이 중요하고 올해가 중요해. 죄송합니다. 하게 된다면 축의금 쏘겠습니다. 닥쳐 그냥 우쳐라. 너가 나한테 살갑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런 뜨내기 같은 발언 좀 하지 말아라. 개잡소리 하고 있네. 지금 싸라 지금. 지금 네가 그래도 저 뭐야 3등 안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그래도 저 얘기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이게 지코 형식 꼽죽이야? 그러니까 그 형도 방송 오래 했잖아.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저런 뜨내기 새끼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10개씩 쏘면서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면 가짜는 거겠지 그 형도.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완전 인격적으로 막 말 사라지는 않잖아. 아이고 우리 우철이가 100개. 그래 우철아 고마워. 결국 극혐하던 지코들. 내가 언제 지코를 극혐했어? 너 같은 새끼 극혐했지? 아이 모든 건빵이 병신은 아니지. 아니라 그거는 팩트야. 주영이가 담배 피는 거 안 싫어하냐고? 뭐 별로 안 싫어. 내가 별로 주영이랑 했을 때 담배 많이 안 피워. 건빵 버서스 1,000원짜리 훈수. 그 또무기야 좀 닥쳐라. 결혼식 시청자들도 갈 수 있게 초대해줘. 축하해주고 싶어. 좀 닥쳐. 좀 닥쳐. 말 걸지 마. 왜 자꾸 말 걸어. 내가 싫다고 어느 정도 표현을 했으면 말을 걸지 마. 심심하면 좀 나가 있다가 컨텐츠 할 때 들어오든지 해라. 뭐냐 그게. 가만히 좀 있어. 말 좀 걸지 마. 아이가 좀 저 뭐 좀 지능이 낮은가.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병신이. 아니 네가 나랑 내적 친밀감이 있다 그래도 내 입장에 생각해봐라. 나 네 닉네임 오늘 처음 본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내가 좀 뭐 채팅창에서 무슨 아니 뭐 방송에서 방송간에 뭐 이렇게 한 명 잡아다 야지 줘서 미안한데 아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야 너 같은 애들한테. 어.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맨날 챙겨봐. 어 그럼 닥쳐. 맨날 챙겨보면은 닥치고 챙겨봐. 어 챙겨보기만 해. 어떻게든 친한 척하려고 애쓰네. 시꺼지려나 전자녀라도 하면서 말해라. 나도 폐지 주워가면서 전자녀 하는데 기웃기웃. 너무 자발적 노예 발언인데 핸도야. 엄마 말은 무시해. 건빵 물어. 건빵들 다 하이바로 으깨서 건브레이크 만들어버리기 전에 착한 건빵들은 사랑해. 어. 찍찍찍찍 쥐새끼가 빤빤하게 시끄럽네. 이 방송에 걸음이 돼줘서 고맙다 곤약들아. 아, 내 손가락이, 아,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간지럽지. 상남자 특, 간지러움 라이터로 지져버림. 이게 진짜 상남자지. 안 간지럽잖아, 이러면. 병신 같은 매니큐인 새끼 나만 보면 이악물 걸쩍걸쩍 잘가. 패턴들이 다 보이니까 아무래도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결국 건빵들도 반겨주고 돈 안 쏘는 사람 뭐 이렇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도 반겨주고 하나하나 잘해주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야. 어. 클릭 두어 번에 그냥 트래픽 찌꺼기로 남는데 왜 까불지? 어, 그 방송하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야. 아쉬워서 그러는 거야. 어. 진짜 좋아하겠어? 아, 전 방송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지. 근데 진짜 끝까지 안 쏘고 그게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도 눈에 익는 건빵인데 방송한 사람이 야 너 이제는 팬가입도 좀 하고 그래라 오늘 생일인데 뭐 없냐? 기대심리 생기지 당연히. 근데 뭐 어 나는 팬가입 이런 거 하지 않는 편이야 나 소비하지 않는 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지. 똑같은 대우를 바란다? 이건 너무 개자식 하는 짓이지. 개자식들의 행보지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어. 솔직히 매일 볼거리 제공하는 학생인데 제공하는데 학생이라도 만 원은 입장료로 내자. 또묵이야 닥쳐. 어 난 널 모르겠다. 너 누구야? 닥쳐. 어 아니 뭔데 유도를 해? 어. 안 쏘면서 그런 말 하면은 비호감으로 찍히니까 그만 닥쳐라. 언급 한번 해줬다고 또 그냥 그대로 어? 발기돼가지고 또 채팅창에서 무슨 말을 해야 어? 좋아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쏘면서 그냥 짓거려. 또묵이야 건빵들 봤을 땐 너 같은 새끼가 제일 싫은 거지. 저 새끼는 기여도도 없는 새끼가 갑자기 지가 나서갖고 아유 솔직히 뭐 방송 보면서 네가 옳은 말 한다고 건빵들이 좋게 봐주겠냐? 막말로 얘기해서 건빵들이 봤을 땐 니나 자기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에.
내가 너무 심하게 뺐어?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거는 건빵들이 봤을 때 이 방은 건빵을 탄압하는 방이다 라고 막 여겨질 수 있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조병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랑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10개로라도 팬가입을 하는 그런 팬닉단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조병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방송에 와서 이 같이 호흡을 해주는 이런 진짜 좀 오래된 시청자들은 혐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채팅 치는 꼬라지들 하며, 예. 방송 분위기 십창나 있으면 이때다 싶어갖고 막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건빵 채팅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전두엽 매 맞았어. 왜 이렇게 못 죽여 배서 안달이여 기웃 기웃. 트루마 내가 오늘 좀 말이 좀 심한가? 도대체 건빵 주제에 팬닉 달고 있냐? 나대지 말라고 어딜 불경스럽게 진짜 은어 사탕 들렸어? 근데 나는 트릉이가 오늘따라 좀 씨발년같이 느껴지네. 아까도 내 말 막았잖아. 저 씹새끼가 저 씨발람이. 트릉아 너 뒤질래? 개새끼야? 존나 열받네 씨발람이. 아까부터 뭐 말하고 있을 때 초치네. 아니 미친 새끼야 이런 말도 한 번씩 방송에서 하는 거지. 저 새끼 오늘 왜 이렇게 깝치지? 어? 트렁아 나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돼지 색이야? 웃겨서 물어본 건데. 아니 들어봐. 나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내가 오늘따라 예민한 것처럼 막 그렇게 네가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게 돼. 응? 말이 나왔으니까 빌드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알아? 건빵들이 봤을 때 이 방은 그냥 좀 뭔가 갈라치기하고 건빵들을 탄압하는 방송이다.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아 오늘따라 이 새끼 뭐 이렇게 예민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좀 그렇지. 왜 예민 프레임을 씌워? 진짜 예민한 때는 못 봐서 그런가?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때? 너가 타겟 돼 보니까 족같지. 어. 물타기 하지 마 봐. 네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오늘 좀 예민. 웃겨서 물어본 거였어. 오해 노노. 아, 그냥 좀 이게 웃겼어. 웃겼으면 쳐 웃지. 왜 태클을 걸어? 내가 말했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 태클 걸지 마라. 아무튼 그래서 하던 얘기 마저 하려면은 아이 저 씨발람 때문에 할 말 까먹었네 이 개새끼가. 우리 착한 돼지 형 밥 먹기 전에 자극하지 마라. 근데 뭔 얘기 했었지? 뺨 맞고 싶냐? 어. 아이 전마 때면 욕을 하게 되네. 아무튼 그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조용히 눈팅 하시면서 스스로 내적 친밀감 이렇게 쌓아가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빵분들 전 사람 새끼로 안 본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냥 요약하자면 건빵이 기다 이거지 형? 아니 그러니까 나는 봐주는 게 고맙게 1차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야. 네가 봐주는데 어쩌라고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는 아니야. 그건 되게 좀 마인드셋이 잘못된 사람이지. 너무 자만한 사람이고 뭐 옛날 같았으면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무 이 건빵분들이 막 스플래시 데미지 입어가지고 막 어 좀 방송 보기 불편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좀 닥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은 하지 마세요. 조용히 제발 시청만 해주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막 결혼할 때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초대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땐 제가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왜냐면 저도 먹고 살라고 한 짓이잖아요. 네. 전 여러분들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들숨의 재력과 날숨의 건강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콧박이들이. 예. 그래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많이 벌고 많이 쏠게요.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좀 벌어주세요. 그래야 저도 많이 벌죠. 즐거움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해주세요. 예. 요즘 참 물가가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시는데, 맞아요. 저도 어제 주영이랑 뭐 잠깐 드라이브 하다가 볼링을 칠까? 아니면 부평에 있는 적정 시청료는 얼마인가요? 뭐 먼들조치님은 한 100개 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00개면은 진짜 푸근하죠. 많이 안 바래요. 예, 많이 안 바래요. 100개씩 들면 싸줘도 이게 게이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안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어제 이제 물가를 체감한 게 어제였어요. 어제 제가 이제 100개. 아이고, 우리 사이다가 100개를. 나이도 사이다 고마워. 항상 방 관리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너무너무도 고맙다 우리 사이다. 그래서 어제 뭐 드라이브 하다가 아라마루에 잠깐 세워놓고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부평 오락실을 원래 1차적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부평에 거기 있잖아요, 그 조개창고인가? 거기 2층에 있고, 거기 그 건물 제일 큰 규모의 오락실, 한 3만원어치 무슨 카드 만들어갖고 하면은 그거, 예, 돈 다 쓸 때까지 저기 하는 걸로 5천원인가 더 충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예전에 갔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부평에 그 오락실 있어요. 존나 큰 규모의 오락실. 거기 가면 이제 뭐 VR도 있고 이거저거 뭐 체험하고 놀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시간 죽이고 놀면 재밌길래 원래 어제 거기를 가서 그냥 둘이서 그냥 거기서 놀라 그랬는데, 가는 길이 너무 길더라고요. 부평까지 몇 킬로 차이도 안 나는데 시상에 거기까지 가는데 막 1시간 걸리고 막 1시간 반 걸리고 그런다니까. 아, 퇴근 시간 개예반데. 아, 일단 그러면 아라마루에 가 있자. 근데 또 볼링 얘기도 했는데 볼링은 주영이가 너무 못 치니까 둘이 하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일단 그냥 막 쳐도 160은 나와서 점수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주영이랑 그걸 안 하기로 하고 아라머르에다가 차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커피 뽑아다가 그냥 차 안에서 좀 슥 있다가 그러고 이제 저, 예, 야, 배고프니까 그냥 뭐 집에서 뭐나 해먹자 이러면서, 그래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마트 들려가지고 메뉴가 뭐 제육볶음, 근데 뭐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무슨 가브리엘살이 뭐 가브리살인가? 예. 아니 항정살. 가브리살이 아니라, 아니 둘이 똑같은 거지. 항정살이나 가브리살이나. 항정살을 사고, 뭐 내가 집에서 고기 좀 구워 먹고 싶어갖고 호주산 소고기 뭐 몇 팩 사고, 그러고 나서 뭐 필요한 재료들 좀 몇 개 사고 그랬는데 17만 원이 나오는 거야. 17만 원이 장 보는데. 근데 지금 고기 두 팩 남고 그러고 나서 싹 다 사라졌는데, 미역국이랑 미역국 국거리 또 소고기 있잖아요, 국거리 소고기 그거랑. 네. 아니 뭘 샀길래가 아니라 너무 비싸요. 예, 네, 좀 비싼 것 같아요. 내가 확 느껴지더라고. 아니 이 돈이면 아싸리 그냥 차라리 외식하고 어디 좀 가성비 괜찮은 맛집 가서 몇 끼를 먹고 말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쨌건 뭐 17만원어치 장 봐오고 나서 집에서 같이 랄프랑 주영이랑 셋이서 어제 저녁밥을 같이 먹었죠. 양지 먹었습니다. 맛은 되게 맛있게 다 잘 먹고 났는데, 아, 그러고 나서 한 끼를 더 먹었죠. 남은 걸로 제가 이제 아침에 또 밥을 차려줬어요, 주영이가. 그래서 밥 먹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소고기 두 팩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뭔가 에반데. 100g당 만 원도 안 되는, 예,
100g당 한 만원 정도, 9천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가성비 소고기 구워먹는 용도로 샀는데도 몇 팩을 샀는데 17만원이나 나오니까 장보는 비용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좆박았어요 진짜. 예, 물가 정말 좆박아서 차라리 배달시켜 먹고 어디 가성비 괜찮은 맛집 가가지고 밥 먹는 게 낫겠어요. 예, 런치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보다 어디 가서 먹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 예. 그리고 배추 가격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뭐 메뉴도 없애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배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쳐 오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날 이제 거의 아이고 우리 국가 두부의 날 아유 이빨 고개 너무 고맙고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